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제 5편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보십니다. 요편 또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두 개 나오는데요. 이것도 양이 조금 되지만은요, 이게 나오는 파트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부분만 딱 보시면 두 문제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공공, 어떤 주택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죠. 그래서 공공주택이란 이 목적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공공주택. 과거에 보시면요. 바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금자리 주택. 이것은 말입니다. 어떤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분양입니다. 분양해서 주택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돈이 좀 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임대해서 공급도 한다. 그래서 분양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도 하고 임대, 장기 임대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적어도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분양 또는 임대한다.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분양 말고 임대할 때도 임대할 때 보시면 주택이 아닌 것들도 임대 사업에는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서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 장을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 준주택입니다. 그래서 일명 공공준주택이라 부릅니다. 요 준주택 가지고도 주로 임대 사업으로 활용을 하게 해줍니다. 임대 글자가 좀 그렇죠. 임대 제가 다음 글자가 좀 못 씁니다. 자, 이때 부를 때 공공준주택이다 랍니다. 근데 여기는요, 전부 다 포함됩니다. 해서 보시면, 흔히들 말하는 뭐, 오피스텔, 또 공공목적의 임대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이것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저기, 우리 그게 뭡니까?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이것도 이게, 예, 공공임대에는 이용하겠다. 다중 어떤 생활시설, 이것도 임대 사업에는 활용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생활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이죠. 요것도 이제 같이 포함시켜서 임대사업은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자, 보시면 요 기숙사, 다중, 노인복지주택, 요 세 가지를 버립니다. 일단은 그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요한다. 하지만요, 이 경우는 독립치사 등의 독립주거행태는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치사장, 공동치사 주방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이제 전용 면적 85 이하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독립주거행태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입식, 부엌 기능과 욕실, 화장실, 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은 그냥 전용 85 이하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요, 전용 85 이하, 플러스 독립주거행태, 해서 입식, 부엌 기능, 욕실, 화장실, 갖춰야 됩니다. 이걸 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독립주거행태 이렇게 말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갑니다. 다시 앞에 가보시면 딴 것보다 앞서가지고, 오른쪽에 보세요. 2번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요건요, 분양, 분양,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런데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때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도시 지역 안에서는 85, 농촌에서는 100이죠. 요 규모 이하로만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공분양. 임대는 그 평수에 대해서는요, 일단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데,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는, 면적에 관한 제한, 요것은 따로 안 줍니다. 주로 작게 하겠지만요, 이것은 85 초과하는 큰 편수도 나올 수 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공공분양일 때만 국민주택 규모이시, 임대는요, 국민주택 규모란 제한이 없습니다. 아십시오. 그런데 어차피 뭐, 작은 평수로 임대합니다. 주로. 예. 그 뒤에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잘 뜨는 상이 있어요. 여기 공공임대입니다. 임대. 요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구분입니다. 참 시험에 잘 뜨죠. 요 한 문제만 위해서는 이것만 아셔도 큰 문제가 없어. 사실 여기서 거의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구분이죠. 종류입니다. 그래서 7개로 구분이 딱 되어지고 또 하나 더 끼어서 그 분납임대도 있긴 있지만 요것도 7개 다 포함되는 상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나옵니다. 영구임대 주택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 세 번째 보시면 행복도 임대입니다. 임대. 그런데 행복은요, 임대지만 임대란 말을 안 씁니다. 그냥 행복주택이라고 씁니다.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죠. 이거 쓰라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행복임대주택 썼습니다. X입니다. 용과 행복주택이다 랍니다.
젊은 친구들이 사는 곳인데 임대라는 말을 좀 빼준다. 뭐 결국 임대지만 그만 다 빼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장기 전세 시퍼트라 부르죠.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이것도 임대입니다. 임대, 임대, 임대 전세 방식으로 임대합니다. 그래서 전세 주택 이렇게 보십니다. 임대 전세 방식으로 임대한다라는 의미죠. 시프트라 부릅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요. 보통은 다 임대를 위한 목적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자, 일단은, 뭡니까? 분양. 일정 기간 임대를 한 다음에 소유권으로 분양 전환해주는 목적에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도 있습니다. 흔히들 보통 10년, 5년은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새 집을요. 매입하거나 또 새 집을 건설해서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기존에 있는 헌주택들 이것을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수선하겠죠. 수선한 다음에 내부를 고친 다음에 새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임대십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매입을 하는데 어떨 때는요. 기존 주택을 매입을 안에 빌려. 그래서 임차합니다. 그래서 전세 방식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 방식으로 임대를 먼저 선임대를 한 다음에 전대칩니다. 그것이 바로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이도 있습니다. 7개 사항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들 용어적이 잘 뜹니다. 그리고 분양전환 공공임대 가운데에서 요 가운데에서 보시면 또 분납임대 주택이란 것도 여기에 일부가 포함되는데 분양전환 목적인데 분납금을 미리 낸다 해서 분납임대 주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분양전환 공공임대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요 속에 포함되는 임대주택의 종류입니다. 자, 거기 하여튼 요건 중요합니다. 보시면 영구임대 보시면 요것은 국가의 지방의 재정입니다. 요때는 말입니다. 기금 요것은 투입이 안 됩니다. 재정으로만 건설 또는 취득해가지고 임대치는데 가장 어려운 분들이죠.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임대하든지 또는요, 50년 이상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을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금은 안 들어오고요. 재정만 포함되지 주택도시 기금은 여기에 투입이 안 됩니다. 최저소득의 영구적인 목적에 50년 이상 길게 임대를 합니다. 국민임대는 보시면 이것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기도 하고 주택도시 기금도 투입되어서 건설 또는 매입 등 취득해서 임대를 칩니다. 이건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기 임대인데 30년 이상 임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0년입니다. 행복주택은 보시면 이것도 건설 또는 매입 등에 취득할 때 보시면 역시 재정과 기금이 다 투입됩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젊은층이죠. 젊은층, 사회 초년생, 대학생, 또 신혼부부 등입니다. 요 젊은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기간 임대신다. 요것도 30년 이상 임대한다. 임대 업무기간.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요것이 임대 업무기간입니다. 최소 업무기간. 그 다음에 장기 전세는 보시면 요것도 취득할 때 보시면 건설 또는 매입하는데 재정기금이 다 투입됩니다. 투입되는데 요것도 임대입니다. 임대. 임대인데 보통은 딴 건 전부 다 보시면요. 월세가 있어요. 월세. 월세 받는 임대 말하는 이곳에 월세가 없어요. 월세 전세금 방식이죠. 그래서 전세계약 방식, 전세금, 전세계약 방식입니다. 목돈 딱 걸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목돈 딱 걸면요. 월세 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보시면 20년 이상 이것도 임대를 합니다. 20년 이상 기간부터 또 나옵니다. 전세계약 방식이다. 전세 방식으로 임대칩니다. 시프트라 부르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분양 전환. 이것은 일정 기간, 보통 5년, 10년입니다. 임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소유권으로, 분양 전환, 분양으로 소유권으로 전환해주는 목적의 공공임대 말합니다. 이것은요, 임대 업무기간 따로 안 와있어요. 안 와있지만, 대개 다 10년 이하, 10년 또는 5년이다. 명문의 조항은 없습니다. 보통 10년, 5년짜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명문의 법조항은 없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다음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입니다. 헌집들을 매입해서 임대칩니다.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이것도 똑같이 재정이나 기금이 투입이 됩니다. 됩니다. 임대 사업자가 보시면 자 매입해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그냥 수급자 등 하시면 돼요. 수급자 등의 가장 어려운 분들이죠. 요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임대의 형식으로 공급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이것은 이제, 이것도 재정이나
기금이 투입되어서 요건요 기존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합니다. 임차. 임차하는데 임차하는 방식이 전세 방식으로 임차합니다. 해가지고 역시 수급자 등의 가장 어려운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 치는데 전대 친다. 전대 치는 형태 임대를 말한다.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요 매입해서 이것은 공급한다. 임대식으로. 이건요 전 임차 얻어서 전대 친다. 이런 표현을 딱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 요 임대주택 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납임대죠. 분납임대. 요건 그겁니다. 보통 요 보시면 우리가 분양전환 할 때 보시면 분양전환금액 있습니다. 금액이 큽니다. 뭐 3억 5억쯤 되고 뭐 좋은 곳이죠. 판교라든지 뭐 서울 저기 어디더라 한남동은요 뭐 20몇억 됩니다. 엄청 큽니다. 요 금액이 그때 한 번에 다 내야 됩니다. 금액이 크죠. 그럼 요걸 미리입니다. 미리 요것을 산정을 딱 합니다. 산정을 딱 해가지고 분납식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할부 기간 뭐 주는데 10년 줍니다. 할부 다 끝나면 이제 소유권 넘어와. 그래서 일종의 할부 주택과 같은 형태다. 할부 주택. 할부 요 분납금을 미리 산정해서 다 할부로 쫙 내면은 끝나면 이제 소유권 딱 넘어옵니다. 그래서 분납인데 요것도 분양준환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형 어떤 느낌들 가지고 꼭 봐주십시오. 이런 것은 이제 임대 목적이 요것도 보시면 건설에서 임대도 할 수 있고 역시 매입해서 임대도 할 수가 있다. 아마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그다음에 4번 상이죠. 공공주택 지구. 요게 또 중요합니다. 이 공공주택 지구 일명 과거에 바로 보금자리 주택지구죠. 뭐 서울 옆에 보시면 저기 하남 쪽에 무슨 미사, 또 서울 밑에 보시면 강남에 뭐 세곡 또 뭐 우면지구 등이 있습니다. 내곡도 있고요. 공공주택 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럼 거대한 장소. 또 근래에 보시면 이번 정부가 발표했죠. 저기 서울 옆에 남릉지에 왕숙지구 또 뭐 이산 밑에 여기 뭐 창릉지구 또 부천에 무슨 대장지구 뭐 등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먼저 하나의 조그만 규모 큰 한 신도시 같이 형태가 쭉 주어집니다. 신도시. 그런데요. 요 지구 안에 가보시면 공공만 있냐? 아닙니다. 보시면 참 많아. 주택이 참 많아. 주택도 있고요. 기타 뭐 상가도 있고 참 많습니다. 뭐 보시면 학교도 있고 도로도 물론 있겠죠. 쫙 있습니다. 요 주택이 있어요. 중에서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요. 공공주택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공공 분양 임대 다 그 단지 큰 거대한 성수의 단지가 큽니다. 뭐 80개 단지 뭐 70개 됩니다. 엄청 큽니다. 뭐 10만 명 이렇게 수용합니다. 큰데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분양 일반적인 민간, 그냥 민간 아파트, 민간 주택도 참 많이 있어요. 민간 아파트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전체 주택들 가운데서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돼야 된다.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 주택들 가운데서 공공 분양, 이것은요, 최대 25%를 넘지 못한다. 임대는요, 35% 이상으로 한다. 요 문장들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죠. 그래서 요것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딱 비중이 되어야 이 지구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공공주택이 반 이상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공공분양은요, 요 중에서가 아니고 전체 주택들 가운데에서 25%까지 이하. 임대가 35%까지 이상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구분 개념 중요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이란 사업이 또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자, 뭐냐? 요겁니다. 요 지구. 요 첫 번째 지구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공공주택 여기는 딱 넘어가도 됩니다. 공공주택 보시면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매입 사업이 있어요. 임대를 위해서 매입하겠죠. 자, 또 공공주택 관리 사업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조성 사업, 건설 매입 관리입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임대 사업이다. 이 말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분양 전환. 이건 또 무엇이냐? 일정 시간을 임대를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분양 전환인데 이것은요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매각하는 일체를 말합니다. 판다기죠. 그래서 여기 거주하는 임차인도 포함되고 제3자 다 포함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소유권 넘기면 다
분양 전환이 나쁜다. 분양 전환. 이 문장 또 과거에 자주 나왔던 문장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특별하게 보실 만한 상들이 좀 어려운 상도 나오네요. 3번 상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 이것은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 도시사들은 보시면 저 주거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보다 더 상위법이 있겠죠. 에 있는 주거중앙계. 또에 맞추어 가지고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 그래서 주거종합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울 때 공공주택계획을 당연히 포함하겠죠. 그럼 그 되고요. 그 밑에 보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매입과 관리를 위해서 자 10년 단위 있어요. 거기 주거종합계획이 10년 단위가 있고 10년 단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큰 종합계획이고요. 또 1년 단위 매년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10년 단위 먼발치에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그거와 연계해서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한다. 문장 통째로 외워주세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입니다.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서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국토장관이 세웁니다. 그 밑에 내용만 다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공공주택의 지원, 지원책에 딱 나오겠죠. 혹시나 이것도요, 공공주택입니다. 건설할 때입니다. 건설할 때 보시면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 해서 건설할 때 30세대 기준 이상이 나왔다. 주택법 절차를 밟습니다. 30세대 미만 된다 할 때 건축법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뭐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건설 절차는 없고 건설 등의 지원, 지원이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과 요 임차를 위해서 입니다. 자, 자금을 매년 세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그죠?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매년.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요. 청년청,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의 주거 지원 필요계층이죠. 문장 읽으십시오. 주거 지원 대상자라는 것은 민간 임대였습니다. 그런데 주거 지원 필요계층일 때 이 법에서 쓰고 있습니다. 에 대한 각종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 공공주택의 건설 취득 관리와 관련되어진 각종 어떤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좋은 말이죠. 예, 좋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3번 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이겠죠. 예,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만 딱 보십시오. 보시고 예,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큰 4번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공공주택 사업자가 누구냐 하랍니다. 자, 이런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공공주택 사업자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요 갑하면 갑이 전부 다 공공주택 사업자입니다. 역시 국지토지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각종 어떤 공공단체가 쭉 나옵니다. 밑에 6번 4번에 있죠. 각종 어떤 공공기관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만 아시고 요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한 장을 또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이제 거기 5번상을 딱 보시면 이런 말이 보입니다. 자, 요들이 자본금을 50% 초과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란 말 딱 듭니다. 법인. 그리고 요들이 자본금을 전부 다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란 말 딱 듭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그래서 이것이 주택법에 가보시면 요 문장이 나오죠. 요 문장이 나와. 나올 때 그때는 보시면 국지 토지가 자본금을 50% 초과 출자해서 만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단 말이 뜹니다. 그런데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될 때는 100% 다 출자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일반적인 주택 사업에서의 그때는 50% 초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요 공공주택 사업자로 넘어올 때는 그때는 100% 다 출자를 한 부동산 투자회사. 또 50% 초과 출제해서 만든 법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비교를 굳이 해보신다면요 볼까요? 저쪽에 앞에 옵니다. 주택법 편 가시면 나오는데요 사업계획 승인 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딥니까? 승인권자 편이 나오는데요 저 페이지 144페이지가 보시면 나옵니다. 리얼 편 위에 보이죠. 국지토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 초과 출자해서 설립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뭘 할 때 앞에 딱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사업장이다 할 때 나옵니다. 그때는 50% 초과합니다. 하지만 이 법 딱 넘어니까 100% 다 출자를 했다. 요 차이점이 나니까 요 비교해서 살짝 보십시오.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계속 봅니다.
해서 요들이 이 바로 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그 6번 네모 6번에 2번 딱 보세요. 2번 보시면 공공주택의 건설 공구 관리에 대해서는요. 이 법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주택법, 건축법, 주임법 적용합니다. 민간 임대주택법 적용한다 하는 말이 없어. 요것도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 2장 평가입니다. 자,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죠. 지정. 바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요것이 근래에 정부에서 이슈화되어서 정책사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구를 이제 조정하는데 지구 정하고 하는 것 절차를 간단하게 중요한 테마만 몇 개를 확인합니다. 일단은 공공주택지구죠. 보금자리주택지구. 요것은 일반 지방에서는 못합니다. 못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할 수 있다 해서 주로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실제 외행상을 볼 때 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탁 뜹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때 정책적으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지정권자가 첫 번째 1번에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 절차가 좀 있어요. 보통 보시면 이렇게 하면 보통 장소 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뭐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럼 심의해서 장소를 발표 고시한다. 또 요 사이에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요. 요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무시합니다. 하지 않고 협의를 먼저요. 먼저. 그래서 절차가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주민 의견 청취 먼저 하는데 주민들이 좋아합니까? 아주 안 좋아합니다. 주민들은 이런 장소 발표하면요. 아주 반대예요. 반대. 인근에 집을 가지면 또 이 거대한 장소에 입주민들이 오면요. 즉시 다운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반대하고요. 또 보통 뭡니까? 이 보상금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 그래서 많이 반대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협의합니다. 협의를 딱 먼저 한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반대해도 그냥 절차만 딱 거치고 곧바로 심의해서 발표 고시합니다. 보통요. 협의할 때 보통은 30일 쯤 됩니다. 30일 이상. 30일 안에 한다. 좀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요, 20일 안에 빨리 한다. 원칙은 20일입니다, 20일. 근데 30일인 경우도 있어. 원칙은 20일이다. 또 원래 심의 기간은요, 어디에 가도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 응? 제한이 없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6개월, 1년 걸립니다. 근데, 요때는 심의도 빨리 하자. 60일 안에 빨리 한다. 라고 하는 심의도 빨리 하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단축해서 빨리 결정해서 발표 고시를 하게 해줍니다. 잉? 자, 일단 보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번에 있죠. 잉? 자, 지정할 때 보시면 심의할 때 60일 안에 빨리 하더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일단 이번은 좀입니다. 요 지정에 대해서 누가 제안한다 제안해서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제안합니다. 제안 통해서 장소를 정할 수 있고 그러면요 나중에 요들한테 우선적으로 시행자가 되게 해준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올 겁니다. 또 지정 협의 딱 보이죠. 협의. 협의란 말 제일 밑에 봅니다. 협의란 말 보시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일단 주민 의견 청취보다 앞서가지고 먼저 협의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다 보세요. 다음 장을 보십니다. 자, 그렇지. 그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관리지역. 요것도 무엇이냐입니다. 요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장소를 해제입니다. 해제를 하는 경우 있어요. 해제. 해제하는데 해제되는 그 면적이 좀 큽니다. 100만 평.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이면요. 거대한 장소죠. 그러면 여기 중에 난개발이 될 소지가 아주 큽니다. 난개발. 요것을 이제 못하게 억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한다 해서 특별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이란 요 장소를 10년 기간을 딱 줘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관리지역입니다. 특별관리지역. 특별히 관리한다. 특별관리지역이란 요 장소를 지정을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 까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 해제가 딱 되어진 장소가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특별 관리한다, 특별 관리지역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1번 본문을 다 보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상이 없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거기 어딥니까? 오른편에 보시면, 있죠. 왼편 1번에 다 10년도 있습니다. 있고요. 오른편에 지금 4번 딱 보시면 해제라는 부분이 있겠죠. 까지 다 볼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지구를 해제하는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특별히 관리하자. 특별 관리지역을 정할 수 있다. 까지만 아시고, 딴 거는 몽땅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아시면 안 나옵니다. 그건요.
그 다음에, 그 348페이지 가보시면, 6번 사항을 또 보세요. 6번 사항. 6번 사항을 보시면, 보실 만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6번 사항. 소규모 지구죠. 소규모 지구. 6번 사항 1번입니다. 자, 요 장소 정할 때 보시면, 장소가 어디냐 합니다. 해서, 주거지역. 주택 많은 주거지역 안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앙커. 그, 보통 보시면, 왕숙 지구는요, 뭐, 천만 정도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천만 도 넘죠? 천만 도 됩니다. 또, 뭐, 대장 지구는 뭐, 600만, 700만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요, 이 주거지역에서 10만밖에 안 돼요, 10만. 10만 정도 이하입니다. 3만 평. 이하 소규모 지구, 소규모 지구. 이런 소규모 주택 지구입니다. 뭐 아파트 한 두 동, 한뭐 아파트 한뭐 단지가 뭐 한 동, 한 단이 겨우 나옵니다. 요 소규모 단지일 때는요, 이때는 뭐 보시, 이때는 빨리 하자 해서요, 요러한 작은 주택 지역에서 10만 정도 이하 작은 장소일 때는요, 그냥 심의 이거 안 하고 심의 같은 건 필요 없다. 심의 60일로 아깝다기죠. 심의도 하지 말고 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말이 6번에 1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을 보시면요, 사전 협의라는 말 보이죠. 아까 협의할 때 우리가 지구를 지정 할 때 보시면 주민 의견 청취보다 앞서 가지고 협의한다는 말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8번에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또 보시면 8번에 2번에 협의 기간 20일 이내로 한다. 돼 있죠? 20일이다. 근데 3번 3번 20일 있는데 30일인 경우도 밑에 3번에 하나 있습니다. 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필요하거나 또 재해 영향 평가 등일 때는 또 30일 시간 좀 길게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4번을 딱 보세요. 오른편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지정하는 면적입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커. 10만 보세요. 이쪽은 10만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이쪽은요 1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엄청 큽니다. 한쪽이 1킬로미터, 한쪽이 10킬로미터. 엄청 크죠. 바로 왕숙지구, 지금 창릉지구 등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거대한 장소죠. 이 거대한 장소일 때 주민들 반대 엄청 심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거대한 장소, 이번에 왕숙지구 정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요때는 심의합니다. 심의하는 데 이때 심의가 뭐 전문가 심의, 도시계획입니다. 보통 심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요 심의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국무회의죠. 장관들 모인 거 있죠. 대통령이 딱 회의 주관하고 장관들 대통령, 장관, 총무이 다 모이거든요. 국무회의 요 심의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 딱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장소는 정책적인 정치 행위다. 그래서 이건요 일반적인 전문가한테 안 맡기고 뭐 수익성이 나오든 관계없이 그냥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다.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 통해서 결정을 딱 합니다. 제일 밑에 4번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기억하십시오. 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볼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99번이 거죠. 이러한 장소를 발표하면 또 투기붐이 있다 일어나. 그래서 보안 뭡니까? 비밀리하라. 이런 말이 쭉 나와 있으니까 아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가십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 지정되어 있죠. 요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했으면,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이 사업한다?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사업자를 지정한다. 라는 말 딱 듭니다. 그러다가 봤듯이 요 지정치안에서 장소가 결정이 되어지면 요 사람 우선적으로 정한다. 라는 말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1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보세요. 2번. 2번을 잘 보십시오. 2번 이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큰 네모 02번에 1번 있죠. 그래서 01번에 괄호 2번하고 02번에 괄호 1번을 잘 보십시오. 그게 조심해 나올 만합니다. 그러면요, 요들이 보시면 신뢰가 딱 되었어.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요 지구를 꾸미는 계획입니다. 그 거대한 장소를 막 도로 이렇게 설치하고 무슨 건물 짓고 뭐 호수도 만들고 하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요 지구 조성기입니다. 지구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을 딱 해야 돼요. 수립할 것이고 수립을 한 다음에 요것을 다시 성인을 받게 되었어요. 성인. 그래서 역시 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성인을 받아야 오케이 해줘야 이제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때입니다. 이 장소를 지정을 딱 해줬습니다. 지정해줬어. 그런데요, 지구 계획의 수립 성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한데, 거기 좀 나옵니다. 보세요. 거기 2번 말고, 근데 02번에 1번부터 먼저 봅니다. 공공주택사업자, 그 02번에 갈로 1번이죠. 지구 지정 고시 1년이 되어도, 1년이 되었습니다. 요 수립,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 그럼 사업을 포기합니까? 보통은요, 뭘 못하면 지구를 해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건요 서면을 위해서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 못하면 당신들 안 되구나 싶어서요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한다.
사업자를 바꿉니다, 바꿔. 그래서 빨리빨리 못하죠. 요 지구 지정했는데 1년 되어도 지구 계획에 성인 신청을 못해. 신청을 못해. 그러면 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02번에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위에 01번에 2번 딱 보세요. 그러면 성인 딱 해줘서 착수를 빨리 해야 돼요. 응? 그런데 요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착수는 보시면 성인 받고 나서 착수 2년 안에 착수를 딱 해야 돼요. 응? 착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착수를 또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 랍니다. 그럼 이 경우도 또 사업자를 바꿉니다. 다른 사업자 정해서 시행투로 간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포기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를 바꿔가면서 계속 하게 하게 되죠. 뭐, 토지 공사가 못한다. 그럼 빠져나와라. 응? 뭐, 자우스 이렇게 막 정하시는 것이죠. 응? 주로 공공연간에 이렇게 예, 사건을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바꾼다 이것이 뭐 해제한다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상 두 개 중요합니다. 잉? 보시고 딴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 몽땅 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세요. 잉? 넘어가시고 자 이제 4장편입니다. 잉? 355페이지죠. 자, 요부터 해가지고 또 이 앞부분이 조금 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요 뒤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